이렇게 해서 지수와 수급 동향들 알아봤고요. 증권광장 1부 오늘도 930 투자 전략실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시간에 다룰 시장의 이슈 그러면 주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친환경 정책의 핵심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의 재편이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이든 대통령이 뭐 전기차 연비 규제 개정안 발표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간밤에 핵심적인 내용들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일단은 이렇게 조금 상황이 진행이 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좀 계속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을 포함해서 그 전 세계, 세계 이제 주요국들이 탄소 감축에 대한 정책들을 좀 계속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욱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전에 또 캘리포니아 이제 정부에서는 이 무공해차 이제 음유 판매 규제를 또 지속적으로 좀 강화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이 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오히려 관련 정책에 대해서 좀 강화가 될 수밖에 없는 좀 이유들을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이제 환경보호국과 그리고 교통부의 경우가 2026년까지 자동차 업체에 이렇게 평균 연비 휘발유 1km당 52마일로 이제 높이는 것을 의무화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좀 탄소 그리고 이 자동차와 관련돼서 이제 환경적인 부분들을 더욱더 앞으로 좀 강화를 하겠다라는 어떤 의견들도 간접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트럼프 이제 전 행정부가 이제 완화를 했던 자동차 연비 규제를 이제 오바마 전 정부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아무래도 좀 목표로 좀 삼고 있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30년까지 이 신차 판매량의 50% 이상을 이 무공해 차량으로 좀 채우는 것을 목표로 좀 담은 어떤 좀 행정 명령에 또 서명을 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책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도 좀 예상을 해봐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와 같은 내용을 이렇게 골자로 해서 오히려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연비와 그리고 대기오염 규제를 대폭적으로 좀 강화를 해나갈 것으로도 좀 보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지금보다도 오히려 전기차 어떤 판매 확대를 적극적으로 좀 유도를 해나가지 않을까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자동차 연비 효율을 좀 개선하고 또 배출가스 이제 저감 대책 수준을 규제 이렇게 수준에 대해서 이제 규제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정책적인 변화라든지 또 적극적으로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강한 좀 정책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바이든 그 미국 대통령의 경우가 대선 전부터 친환경에 대해서 워낙에 또 강조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도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욱더 큰 확대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행정명령 서명과 관련해서 좀 어떤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지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정리를 하고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30년까지 신차 판매 절반을 뭐 배터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전기차 등 이 무공해 차로 한다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자동차의 평균 연비를 2026년까지 1리터당 약 22km로 의무화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가지는 시장에서의 의미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또 다음 내용을 이어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전일 이제 미국 자동차 3사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목표를 50%로 늘린다라는 내용이 외신을 통해서 좀 보도되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국내 자동차나 전기차 업체들이 뭐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좀 어떤 영향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일까요? 특히나 사실 이렇게 좀 정책적인 부분이 계속 강화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EU를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EU 그 집행위원회에서는 이제 FIFO 법안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상 전기차와 수소차 판매만 허용하겠다라는 의미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도 어떤 친환경 정책에 대한 그 일환으로 뭐 전동화 대한 전략을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상황상 전기차 사업을 확대를 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죠. 아무래도 국내 완성차 업체의 경우는 이 우선적으로 어떤 좀 내연 기관 차량 중심으로 이제 제품이라든지 사업 구조를 전기 동력화로 조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의 경우는 2040년까지 이 핵심 시장 대상으로 해서 전면 전기차로 좀 전환할 계획이다라고도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좀 탄소 배출량을 감축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전기차 관련 산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될 때는 미국에 이미 좀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이 이미 미국에도 진출을 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 바이든 정책 강화에 따른 움직임을 현재는 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진행이 되었던 것 같고요. 현대차의 경우가 또한 미국 엘리바바에 8조 원가량을 투자를 하면서 이 전기차를 생산을 하고 있는 신공장을 건설 추진할 정도로 대규모적인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전기차 시장으로 인해서 투자도 물론 좀 커지긴 하겠지만은 이 전기차에 대한 경쟁 또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현재의 경우는 현대차, 기아차의 경우도 물론 진출해 나가고 있긴 하겠지만은 올해 앞으로 이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 더욱더 거대해지고 또 경쟁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인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뭔가 지각 변동이 앞으로도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 국내 차 업체들의 경우 큰 타격을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우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만 놓고 봤을 때는 이미 현대차, 기아차의 경우가 미국 시장 안에서는 이 친환경 차량 판매가 200%가량 또 증가를 하는 좋은 모습을 현재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수치의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어떤 이 현대차 그룹만의 기술력이라든지 점유율 또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2025년까지 미국 시장 안에서 대규모적인 투자를 단행하겠다라는 목적을 또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정책에 이미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량 생산에 대한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앞으로 더 확대를 해나가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긍정적인 좀 이야기들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미국을 선점한 배터리나 전기차 관련주들은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거네요. 네, 저는 오히려 미국 시장 안에서 이미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고 있고 또 투자도 거대하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기차의 폭발적인 팽창이 이미 시작이 된 상황에서 저희가 관련주들을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골라본 종목은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전기차 쪽보다는 뭐 탄소 섬유나 뭐 스판덱스, 타이어 보강제 이쪽과 좀 관련이 있는 기업이 아닐까 싶은데 네. 뭐 저는 이제 전기차면은 예전에 2차 전지만 이렇게 많이 떠올렸는데 오히려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배터리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 전기차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재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연기관 차량과 그리고 전기차가 들어가는 소재 자체가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효성 첨단 소재가 타이어 보강제로 쓰이고 있는 타이어 코드라든지 스판덱스와 같은 특수 섬유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런 조금 특수 섬유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탄소 섬유가 수소 용기에 제작에 쓰여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 관련주로도 좀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이 동사가 생산하고 있는 특수 섬유의 경우가 바로 또 전기차 보강제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전기차 관련주로도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라미드 섬유라고 하는데요. 이 섬유가 전기차의 필수 소재로 꼽혀지고 있다고 하고요. 높은 강도라든지 탄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보강용 소재로 많이 쓰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연기관 차량보다도 오히려 전기차에 많이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된다면 이 섬유 또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관련주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이번 2분기 실적 컨센을 또 상의하면서 잘 나왔고 3분기에도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몇 점일까요? 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별점 3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흐름을 한번 봐볼까요? 네, 효성첨단 소재가 아무래도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실적적인 부분도 네. 있을 거고요. 또 이와 관련된 소재들이 앞으로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자주 나오다 보니까는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약간 가격적인 면에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효성첨단 소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또한 앞으로 더욱더 주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또 성장 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효성 첨단 소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으로 뭔가 나는 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오히려 지금 당장보다도 오히려 좀 주가가 눌림목에 나왔을 때 관심을 갖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좀 나오긴 했는데 오히려 지금 나온 이야기보다 훨씬 더 나은 성장 동력이라든지 실적 조언 나오게 된다면은 이 부분 또한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효성 첨단 소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얼마만큼 시장 안에 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미 주가는 좀 조정권에 지금 들어간 상황은 아닌가요? 제가 봤을 네. 때는 오히려 지금 사실 좀 진입을 하기에는 오히려 좀 가격 자체가 이미 올해만 하더라도 거의 몇백 가량 좀 뛰어오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약간 주가가 좀 고평가가 되지 않았나라고도 좀 우려도 사실 남아있는 게 현실이긴 하고요. 네. 만약에 효성 첨단 소재를 그래도 뭔가 좀 진입 가격을 좀 노려보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오히려 이미 주가가 한 차례 상승한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55만 원 선에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다음 모멘텀이 부각이 될 때까지 홀딩하는 전략은 유효한 거예요? 네네. 저는 이제 네. 보유자분들의 영역에 지금 이제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에 대해서는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자체는 추세 매매로 좀 대응해 주셔야 되시기 때문에 조금은 단기적으로 보시겠다면은 손절 라인의 경우는 58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한 의견을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위아를 골라봤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생산 전략 변화 그리고 친환경차 열관리 시스템 쪽에서 모멘텀을 또 우리가 찾아야 할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요. 네, 사실 이제 현대위아의 네. 경우는 지금 먼저 딱 봤을 때 전기차에 대한 메리트는 크게 없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그냥 자주 이제 타고 다니는 내연기관 차량에 많은 부품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기차보다도 현재 신차가 나오고 있는 그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좀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대위아의 경우는 내연기관 자동차 엔진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환경 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차 부품 시장에 전격적으로 진출하겠다라고 밝힌 적도 있었는데요. 계획상으로 보게 된다면 통합 열관리 모듈이라든지 뭐 전동화 부품이라든지 수소 전기차 부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열관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가 냉각수 분해와 그리고 이제 공급 통합 모듈이 현대차 GEMP에 이미 장착이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이 아니라 2023년도 경에 아마 양산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 봤을 때는 일단 고객사 자체가 생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도 신차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 또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전기차만 딱 보도록 하겠다 한다면 이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2023년도경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보다도 2023년도경부터 아마 매출이 공격적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뭐 현대위아의 경우는 지금도 뭐 자동차 부품주로서는 매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차로서 성장 동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보다도 중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으로 마련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위아를 또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지 저희가 분석을 해봤고요.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만나볼게요. 네, 저는 현대위아에 대해서 투자 매력도 별점 3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 첨단 소재와 이제 같은 점수가 나왔는데 네. 최근에 현대위아의 주가 흐름은 어떤가요? 저는 현대위아에 대해서는 사실은 동종목도 마찬가지로 약간 가격적인 좀 부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물론 이런 좀 자동차 업황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기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 긍정적으로 좀 돌아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미 주가도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 차량용 반도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꾸준히 나왔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주가에 또 선 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현대위아의 경우는 일단은 신차에 대해서 더욱더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도 뭐 현대차 기아의 경우는 신차 라인업을 확대를 해놓은 상황이고 또 이 또한 출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위아의 경우는 지금 당장 뭔가 단기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현대위아의 일본 흐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2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주가 조정이 나왔지만은 다시금 21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 안에서 오히려 방향성을 좀 제대로 잡게 된다면은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위아의 경우는 조금은 우리가 길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종적인 손절 라인의 경우는 제가 91,8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현대위아였습니다. 바이든의 행정명령 서명과 함께 저희가 오늘은 뭐 전기차 쪽과 관련된 얘기를 풀어가면서 종목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공략주를 또 만나봐야 하는데 김진경 본부장님이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은 어떤 종목이죠? 네, 저희 이제 관심점 명신산업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 회사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이렇게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자동차 부품을 어떤 걸 생산하는지가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동사의 경우가 자동차 차체 부품을 핫스탬핑 공법으로 경량화를 시켜 생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바로 경량화 부분입니다. 이 전기차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앞으로 이 경량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기차의 경우 바로 무거운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서는 차량을 얼마만큼 가볍게 만드는지 이 기술력이 앞으로 더욱더 요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연비 규제가 강화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차량 무게를 줄이기 위한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좀 경쟁이 심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단 동사의 경우는 이 공법으로 인해서 차량 경량화에 따른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현대차라든지 또 기아 그리고 미국의 테슬라 이렇게 글로벌 전기차 업체의 주요 고객사를 좀 두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시장 안에서는 테슬라 관련주로도 많이 주목이 되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중국에 이미 생산 거점을 선제적으로 좀 구축해놓은 상황이고 또 글로벌 완성차 고객 확보에도 더욱 더 유리하게 좀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테슬라가 이 생산에 대한 증가 계획을 보여지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납품 중에 있는 이 고객사가 판매 증가가 될수록 오히려 기대감이라든지 수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심주 명신산업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신산업 그러면 투자 매력도는 오늘 별점 5개 주시는 건가요? 네, 별점 5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신산업의 일본 흐름 보시면 오히려 지금부터 바닥권에서 출발하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기차 관련주 한다면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이 아니냐, 너무 고평가가 되어 있다, 이미 주가가 선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 명신산업의 경우 오히려 그런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적이라든지 또 투자 매력도 충분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명신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더욱더 전기차에는 필수적으로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또한 점진적으로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신산업의 일본 흐름 보시면은 이 고점 대비해서 충분히 낙폭 과대가 된 종목입니다. 이 차트 흐름 보시면은 꾸준히 이 21선에서 그 지지를 받으면서 우상의 흐름으로 좀 높여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명신산업의 경우는 이미 이평선이 정별로 만들어진 상황이고 오히려 이렇게 좀 우상향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미 거래량 또한 좀 터지면서 반등세를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명신산업의 경우는 바닥에서 출발하고 있는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주봉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에서도 완만하게 상승 흐름으로 좀 자리를 잡아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좀 판단되면서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오히려 방향 자체가 우상향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신 산업의 경우는 가격 매력도도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의 관심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의 경우는 32,650원에서 지금 이렇게 현재 주가가 좀 상승했기 때문에 제가 매수가를 정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의 경우는 이제 33,800원에서 34,000원 사이 좀 매수가 가능하시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32,000원, 목표가는 4,5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신산업 현재 주가는 2에서 3%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전략, 목표 주가 4만 500원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전일 트위터에서 전기차가 미래라는 것은 농담이 아니다라며 빅뉴스를 기대하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행정명령 서명과 함께 저희가 오늘 이쪽 이슈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명신산업을 오늘 김진경 본부장은 탑픽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앞서서 살펴본 세 개의 종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 이 완성차 업체 빅3가 이번 이슈의 좀 주인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효성 첨단 소재를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투자 매력도 별점 3개가 나왔고요. 현대위안은 투자 매력도 별점 3개가 나왔습니다. 명신산업을 오늘 공략주로 소개해 주셨고요. 투자 매력도 별 5개와 함께 목표 주가는 4만 500원이었습니다. 네, 930 투자 전략실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